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잘 있었어요. 잘 먹고 잘 있었어요. 아, 좋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제가 뭐 거두절미하고 한 번에 사주를 드려볼 건데, 오늘은 제가 정말 특별하게 이분의 성함이랑 생년월일을 다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성함이 네, 뭐예요? 김광섭 씨입니다. 그 생년월일. 1937년생이시고요. PD님 미치지 않았어요? 왜요, 이 사람 죽지 않았어요? 선생님? 네? 죽지 않았냐고요? 뭐 어디 죽은 사람을 갖고 와서 날더러 사주를 보라 그래요? 아, 좀 그런 분처럼 보이시네. 죽었잖아요. 죽은 지가 한참 됐네. 뭘 50대 때 죽은 것 같아. 죽은 귀신을 데리고 가서 이걸 왜 보라고 그런 건데, 나한테. 이유가 있어요? 왜 보라고 한 건데? 그냥 그래도 이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네, 이거 마누라 죄송합니다. 때문에 일찍 죽은 거야. 네? 마누라. 마누라. 마누라가 서방을 잡아먹은 거야. 그리고 자식이 몇명 놓고 갔어. 다 자식이 고만고만 어려진 것 같아. 이 양반 불쌍한 사람이에요. 마누라 때문에 활개를 못 폈어. 마누라가 아주 보통 지랄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양반 살아 있어도 마누라 등살에 못 살아. 근데 보니까 이 양반을 이렇게 보니까 마누라가 지금 여기 없는 것 같아요. 뭐 사기로 들어간 것 같아. 아, 마누라도. 마누라가. 이 양반은 참 착한데, 마누라는 아주 못된 년이요. 그래갖고 이 양반이 견디질 못해. 그래서 일찍은 잘 죽었어. 그렇지만, 이 마누라를, 내가 이 남자를 보니까, 마누라가 지금 뭔 사기를 쳐서 여기 없는 걸로 보여. 그래요? 맞습니다, 선생님. 네. 마침 다 마누라가.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다 맞아요. 그런데다가 자식이 변호사 자식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보이세요? 네. 그리고 또 자식 하나가 관록에 물을 먹었어. 대단한 사람이 됐어. 근데 애미나 딸이나 다 사기꾼이야. 아버지가 살아 있었으면 그렇게 못했어. 이 양반은 한길만, 그렇죠. 한길만 가는 사람인데 아까운 사람이 참 돌아가신 거야, 지금. 그렇지만 그 지금 이 엄마를, 이 마누라라는 사람은 지금 두 군데, 세 군데에서 사기를 쳐가지고 생각지도 않게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철장 안에 있어,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서도 자기 딸이 무슨 잘났다고 자기 딸이 자기를 꺼내줄 거다. 누가 데리러 올 거다. 그 지랄하고 있어, 지금 내가 보니까. 딸이 이름을 날렸어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 여자는 지 딸만 기다리고 있어, 지금. 딸이 빼줄 거다. 사위가 빼줄 거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같이 들어가게 생겼어? 사위도 연관이 돼 있어요? 연관이 돼 있죠. 딸도 연관돼 있고. 그리고 저기 무슨 땅떼기 뭐야, 땅떼기가. 땅떼기도 그거를 잇는 건데, 내가 네. 봐서는 그것도 안 뺏기려고 지딸 앞으로 해줬어. 내가 보니까 그래요. 거기 있는 땅이 으리으리 해. 아주 어마어마해. 그런 땅떼기를 딸 앞으로 해주고서 지는 모르리야, 지금. 그러고서 내가 보니까 아무튼 사위나 딸이나 그이 엄마라는 사람 때문에 잘못되게 생겼어요. 그러니 이 양반이 돌아가 있어도 죽었어도 마음 편치가 못하고 두 다리를 못 펴고 있어, 지금. 그런데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한테 보라고 그러면 내가 속에서 지금 화병이 나고 지금 아, 죄송합니다. 누구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불쌍하잖아요,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선생님. 네. 활개도 못 펴고 편하게 살지도 못했어. 근데 그 엄마가, 이 마누라가 대단한 사람이야. 아주 이쪽저쪽 다니면서 콩튀기 해갖고 막돈막 이쪽저쪽 끌어들여갖고 사기치고 막 그렇게 주접을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이 남편분이 그런 걸좀 알렸던 거예요? 그렇지.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러면 조용히 살자 했어. 근데도 안 돼, 저 이 여자는. 욕심이 많아. 마누라 입장에서는 약간 이게 방해물처럼 느껴져서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죽은 건데, 죽은 사람만 불쌍한 거야. 그리고 그 여자는 내가 봐서는 거기서 좀 살아야 돼. 그리고 딸도 잘못되게 생겼어, 그 여자 하나 때문에. 그리고 땅이 어마어마해. 그랬는데 이쪽에다 옮겨놓고 저쪽에다 옮겨놓고 막그 주접을 떨었어, 지금 보니까. 이 양반 마누라가. 그러니까 욕심이 하늘을 찔러. 욕심이 하늘을 찔러. 그돈 세상에 다 죽을 때 갖고 갈 것도 아니야. 왜 없는 사람 돈까지 뺏고, 있는 사람 건 빼먹어도 돼. 그렇게 살았어, 그 여자가.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터진 게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봐선 지금 거기서 형을 받았어, 이 양반 마누라가. 그래서 같이 네. 그러면
지금 선생님 저한테 너무 신기한 게 이분은 사절 듣자마자 선생님 말씀하신 게 왜냐면 딱 보니까 죽은 사람이고 아. 마누라는 지금 물론 마누라도 잘된 거나 마찬가지야. 딸이 잘 됐으니까 그래서 그 마누라는 지금 또 돈도 많이 벌었어. 그래서 했는데 이 양반을 딱 놓고 나니까 너무 불쌍하고 가려낸 거야. 지금 어떤 애, 어떤 마음이실까요 이분이? 이분이? 네. 이게 돌아가신 분이 참 한심스럽게 봐요 지 마누라를.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결론은 거기 가서 쳐 들어가 있냐. 그러면서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마음 아파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자식까지는 지금 잘못도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건 안 돼요. 다시 또 어쨌든 같이 그럼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 그리고 여기서 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졌으면 들어가 살아야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분의 마누라가 이분의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지금 현재 잡혀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분의 이제 자식 딸도 연관돼 딸도 있어. 그렇죠. 그리고 또 사위도 연관돼 있고 또 한 사람이 누가 또 연관돼 있어 지금. 아, 하나 한 명 더? 그럼요. 그 사람도 내가 봐선 관록에 물을 먹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이 양반 마누라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잘못되게 생겼어 지금. 그 뜻은 불어야지 어떻게. 이분 이 마누라 분만의 잘못이 아니라 그걸 또 좋게 받아 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이 아유 세상에 이 불쌍한 사람 신랑한테나 가갖고서는 마음에 속죄하고 산소나 자주 가보고 이러고 저러고 하지 미쳤다고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아유 그 여자도 끼가 많아. 그 들어간 여자도 이 양반 마누라도 끼가 많어. 생긴 거는 못 같이 생겨가지고 시골 아줌마 같이 생겼네 보니까.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형상이 그래요. 시골 아줌마 같이 생겼어. 차라리 멋있게 생기고 하면 돈이라도 벌어서 시장이라도 해고 다닌다고 그러지. 누가 봐서는 시골댁에서 저기 배추 팔고 무 파는 아줌마 같이 생겼어 보니까. 그래요. 아유 정말 세상에 이 양반은 진짜 진짜 안타깝고 머리도 똑똑해요. 이 돌아간 망자가 이 양반이. 그렇지만 세상에 살아계셨으면 더 험난한 꼴을 보니 일찍 잘 돌아가셨어. 저 마누라가 저렇게 나대고 다니는데 가족이 여기는 다 그래요. 그럼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 마누라가 이 남편을 잡아먹었다. 잡아먹은 거지. 죽었다, 그럼요. 잡아먹은 거지. 그러면 이 남편이 죽은 이유가 이 마누라 때문에 약간 좀 죽은 이유도 있었다. 아 그럼 마누라 때문에 죽은 거지. 같이 살 때부터 이게 결혼해서부터 마누라가 이 사기 근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절대 이 돌아가신 이분은 진짜 이 한 길밖에 몰라요. 누구한테 사기도 못 쳐. 근데 그 이 마누라는 사기 근성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야. 입만 벌렸다면 거짓말이요. 내가 봐서는 무조건 이것들은 다 지네 한 패거리야. 패거리고 이 양반은 진짜 불쌍해. 불쌍해서 내가라도 마음적으로라도 그냥 좋은 대로 지금 가시라고 돼. 지금이라도 내가 해주고 싶어. 진짜야. 그냥 돌아가셨어도 누가 자주 가보는 사람도 없어. 돌아가도 대우를 못 받았다. 그렇죠. 자식이건 오로지 지네 엄마야. 자식들은 오로지 엄마밖에 몰라.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지. 세상에 저기 뭐야 부모 없이 태어나요? 안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효녀, 효자 이렇게 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가진 게 없어도 크게 돼요. 근데 부모한테 못되게 하는 인간들은 분명히 그거는 잘못돼요. 그래서 어른을 공경하라는 말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이 집에 자식이 그렇게 많으면 뭐해. 아버지한테 가서 누가 하나 아버지 잘 계셨냐고 그러고 꾸벅해고 저리라도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못돼 먹은 거지. 오로지 진 엄마 말만 듣고서는 다들 자식들이 움직여요. 그러니 이 양반은 얼마나 안타까워. 살았을 때도 대접을 못 받고 그죠? 그렇게 됐어요. 이 정도까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니 근데 내가 참 왜 나한테는 이렇게 맨날 어려운 숙제를 내고 딱 눕는데 이 양반이 여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옛날에도 어떤 사람이 죽은 분 사주를 갖고 와서 나한테 보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막 했어요. 왜? 절대 이거는 무당을 실험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뭐 하러 오는 건데요. 왜 조금 기분이 나빴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모든 거를 잘못했다고 하고 여기 아버지한테 가고 그 양반은 나오면 또 신랑한테 가고 그래서 모든 거를 나는 다 묻고 가고 죄를 빌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